너무나 완벽했고 너무나 멋있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나는 술을 먹게 되고 눈물이 흐르고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 자살 시도를 하는데 원인이 없어. 네. 그냥 죽고 싶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천명은 살생부에 나와 있고, 가장 좋은 죽음은 평온하게 잠을 자다가 죽는 것을 우리는 호상이라고 하죠. 근데 자살비는 말 그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우리는 지옥의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고통만 줍니다. 이 콘텐츠에서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저도 죽고 싶습니다. 저도 힘든 시절이 있었고, 나도 자살을 진짜 네 번을 했던 사람이고, 지옥을 갔다 왔던 제자이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나답지 않은 모습을 발견해. 그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계기점이 있으면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권유해. 내가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내가 갑자기 불구가 됐고, 내가 모든 재산을 탕진했고, 내가 길바닥을 나앉아. 이러면 누구나 죽고 싶어. 너무나 힘드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자살을 계속 생각하는 거는 인간의 마음의 심리에서 가장 정상적인 반응이야.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이고, 거기에서 종교의 힘이나 어떤 따뜻한 가족의 사랑으로 극복을 하게 되죠. 나는 열심히 살아야 돼. 인생은 우리가 소중한 거야. 이렇게 가죠. 근데 다 완벽했어. 너무나 완벽했고, 너무나 멋있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나는 술을 먹게 되고, 눈물이 흐르고,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 자살 시도를 하는데 원인이 없어. 그냥 죽고 싶어. 나는 살고 싶지 않아.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몰라요. 그러는 와중에 그나마 운이 있고 살아갈 희망이나 기운이 명확했던 사람들은 무당을 찾습니다. 목사님을 찾습니다. 신부님을 찾습니다. 스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를 탈출을 하죠. 아무도 풀어준 사람이 없어. 어두컴컴한데 내 영혼은 혼자 갇혀 있는데 니들은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앙심을 품고 아니면 불쌍한 나를 돌아봐 달라고. 그 신약이고 신가물이 있고 귀문이 열린 자손에게 넘나들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왜 내가 자살이 떠오르는지, 왜 내가 죽고 싶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의학적인 치료와 더불어 무속의 치료를 병행하는 거, 이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우리가 평생 착한 일만 할 수는 없어. 그리고 평생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나쁜 짓만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했을 때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이 나쁜 일에 대한 죄책감과 뉘우침을 도를 깨달으면서 다시 이것을 환원할 줄 아는 인성을 갖췄다면, 진심을 다해서. 그럼요.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곳에서 새로운 생을 살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밸런스가 맞춰지지만, 그렇다고 나쁜 일을 하고 나서, 나쁜 일이 생겨나 착한 일로 밸런스 맞춰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혼나요. 자, 오늘 선생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